GK 크리에이터입니다. 제가 모델링 하다 보니까 여기 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해보니까는 한꺼번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. 일단 여기 탭키를 누르고요. 네, 그러면 편집 모드로 들어왔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앞에 두 개만 선택이 되고 뒤에 있는 이두 개는 선택이 안 됩니다.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. 이 부분 있죠? 이거를 누르면 이게 투명해가지고 뒤에가 보여요. 그죠?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면, 네. 네 개가 동시에 다 선택이 됐죠?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네. 구도 보면 이게 지금 투명한 상태로 됐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이렇게 선택하면은 앞, 뒤가 다 선택이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겠죠? 네. 이거를 끄고 만약에 선택을 하잖아요. 그럼 앞에 있는 쪽만 선택이 됩니다. 보세요. 이렇게 하면은 이 D는 선택이 안 돼요. 아무튼 얘네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. 그리고 이쪽 부분 있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선택을 하면 예. 네, 뒤쪽 부분은 선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걸로 바꾸고요. 이거 전원은 숫자 1, 2, 3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제가 숫자를 하나씩 눌러볼게요. 1, 2, 3. 요 밑에 요 숫자를 잘 보세요. 여기 1, 여기 2, 여기 3. 네, 단축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여기 2를 놓고요. 그럼 여기가 선택됐죠. 이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뒤가 다 선택이 됐어요. Alt키를 안 누르고 이걸 누르면 하나만 선택되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네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여기 상태에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면서 뒤로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세로도 마찬가지겠죠?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Shift키를 누르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런 식으로 확산할 수도 있고 그죠?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? Ctrl Shift가 있던데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니까 면이 되는군요. 컨트롤 시프트로 하면은 면이 되네요. 네, 이런 것도 있고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